공자님이 종묘, 아까 묘했죠? 종묘에 요 묘자 모습이 그냥 이 집이죠. 집 관청 안에 이래 묘 이래 써도 됩니다. 우리 시골 이래 써도 됩니다. 꼭 시험치면 이래 쓰면 안 되지만은 이거 이래 씁니다. 묘 안에 아침조지요. 아침조 아침 뭡니까? 이 조상이란 뜻입니다. 조상 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집이죠. 이게 종묘입니다. 종묘 뭐요 제사 지내도록 그죠? 제사 지내는 집 종묘. 우리 집에서 모시면 가묘. 우리 집에서 모시면 가묘가 되죠. 자, 노나라 당시에 공자님이 지금처럼 그 당시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던 터라서 요번 종묘 제사에는 용종 제사에는 소위 집사 제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집사를 나라에서 공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제례복을 입고 딱 앞에 서서 제관 초헌 이러면 초헌가에 나와야 되죠. 아헌 하면 아헌가에 나와야 되죠. 종헌 하면 종헌가에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까 제사를 모실 때손 씻는 정성이 이걸 이제 강신제라고 하죠. 강신제 또는 참신제 이릅니다. 참신제 신이 내려오신다. 신이 와가지고 이 제사상에 참석하신다. 이 강신제입니다. 강신제 할때딱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어머니 오시소. 오신다고 욕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가 강신하고 초헌하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는데 공자님은 여기 헌관들이 있을 거 아니라 헌관들. 그 다음에 제례하니까 기관장 유지들이 쭉 이래 참석했을 거 아이가. 종묘 제사니까 뭐고? 정승 판사들이 다 있을 거 아이가. 됐죠? 야당 대표도 있고 여당 대표도 있고 정승 판사가 다 있을 거 아이가. 응? 응? 요새 뭐 인기 있는 법무부 장관도 있고 뭐 장관도 다 있을 거 아이라. 있는데 공자님이 집사니까 초원하면 끝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소위 영리정 정승판사한테 가서 묻습니다. 지금 초원해야 되지요. 지금 강신해야 되지요. 일일이 묻는 기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웅성웅성 거리는 거라. 누가 공자를 예를 많이 안다고 추천을 해서 요분 종묘에 집사로 나오게 했느냐? 제사를 지낼 동안 일일이 끈끈이 우리한테 물어가 하더라. 그게 뭐가 아는 놈이고? 이랬습니다. 그래, 옆에 있던 공자님 제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듣고, 자궁이, 그 비서실장이죠. 자궁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우통을 이렇게 벗으실 때 받으면서, 선생님, 오늘 막 집사 이름 막, 베렸습니다. 왜? 이러니까. 내가 듣기로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데, 선생님 보고, 저기 아는 놈이가, 아는 놈이면 우리한테 물을 게뭐 있노? 지가 알아서 쭉쭉, 행사 진행을 하면 될 텐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공자님이,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직책이 높다. 또, 그 사람은 내보다 나이도 있다. 나이가 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내보다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나이가 평균적으로 내보다 높다. 그런데 내가 예에 조금 밝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 무시하고 오른쪽 왼쪽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코 좋아하겠냐 이라. 어른들은 아래 사람들이 물어서 일을 하면 좋아하신다. 다시 말하면 십불 때 됐지요 아버지요. 이러면 그래. 벌써 그래 됐나? 아버지 모르 계시다가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참, 오늘 씨 뿌려야지.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이게 부산길입니까, 아버지? 예? 이리로 가면 맞죠? 이러면, 그래, 맞는 거다. 이래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공자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른한테는 매사, 매사, 하나하나 물으면서 일을 진행해야 매사무시. 그것이 바로 예다. 니 안다고 연차 하지 마라. 신랑각시도 그렇잖아. 신랑각시도. 신랑이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그죠? 각시한테 의논하면 좋잖아. 자식이 뭐, 내 자식 뭐, 아버지 오늘 이거 하랍니다. 오늘 이거 가랍니다. 하는 게 좋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봐라. 며칠 있다 와봐. 연락도 안 해봐. 그게 무슨 아버지가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겠어?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자식 낳아놓고, 뭐, 라면도 끌려 묻겠지? 하는 생각 낳아놓고, 3박 4일, 5박 6일 갔다 와봐. 어? 이 자식은 엄마, 아버지 아무 연락도 없이 갔다 가면 싫어할 거 아니야. 이게 공자님이 이래요. 어떤 사람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른이라도, 90이 된 어른이라도 동간을 가지면, 동간, 그거는 소인의 도요. 그죠? 3살짜리 아이라도, 그죠? 참, 군자의 도를 가지면, 그죠? 그건 아주 뽐받고 훌륭한 얘기죠.